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41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그 헌법 조문, 이 부분은 통치 구조와 관련된 조문들이죠. 통치 구조와 관련된 조문들을 보실 때는 항상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 부분이라 그랬죠. 항상 통치 구조 쪽에서 존재하는 국회,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그 국가 권력 기구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헌법 조문들과 관련된 부속 법령, 그리고 그 부속 법령 헌법 조문과 그 관련된 그 판례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치 기구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문들을 보아 나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그 통치 기구들 속에서 국회, 그다음에 지금 특히 헌법 41조는 그 국회를 구성하는 어떤 원리, 방법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중요한 게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원리 때문에 그 통치 권력 중에서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인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주권에 의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서는 몇 명으로?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되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죠.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번에 이제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할 때그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이고 그 지역구는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인원은 47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통과하려고 할때 자한당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만 270명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고 그때 이제 막 주장을 했는데 그때 그게 통과되려면 뭐하냐면 비례대표제를 없애려면 이게 헌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헌법 41조에, 그러니까 헌법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률에서는 몇 명으로 했어요? 300명으로 했어요. 이거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관련된 조항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보실게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죠. 공개 선거는 헌법에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면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회법에는 300명으로 딱 했기 때문에 200인 이상이면은 330명이 되든 뭐 400명이 되든 헌법에는 맞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 없고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17년 법행 이거 좀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국의 국회의원 정원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는 정견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법으로
국회법으로 300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300명의 3분의 1을 감축하면 100명 감축하면 200명이죠. 200인 이상이죠.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그래서 선거의 기본 원칙. 보통 선거하고 평등 선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냐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 제한 선거하고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입 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을 국고 기속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예,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권영선 교수님 교과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모든 국민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라고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평등 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1표제. One man, one vote. 그 다음에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표 1가제. One vote, one value. 그래서 원칙으로 하는 선거이다. 반대 개념이 차등 선거. 평등 선거에는 차등 선거. 보통 선거에는 제한 선거.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직접 선거는 일반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뒤에서 정당 명부식 그 정당 명부에 대한 게그 국민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 무슨 그 과정이 이제 생략되고 그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그 정당 투표로 의제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 1표로 하고 정당 명부식 그 투표를 정당 명부에 대한 비례대표 그 투표를 할수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한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간접 선거에서 일반 선거인은 중간 선거인을 선거하는데 그치고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래서 직접 선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인 간접 선거라는 거. 그다음에 비밀 선거는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로,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은 공개 선거죠. 그다음에 자유 선거는 선거인이 외부의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데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하진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인정돼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선거를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인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선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강제선거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외부의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헌법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보통 이게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험에 난 거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다라고 해서 자유선거의 원칙을 이제 우린 보통 받아들이죠. 그다음에 선거 원칙에 관한 규정. 과 관련돼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수. 아, 제가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됐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서 몇 명? 300인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래서 국회의원을 200인 미만으로 하나, 200인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200인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은 뭐 300인 이상, 400인 이상 이렇게 하면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보시고. 그래서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00인으로 공직선거법에 300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총 300인에서 지역구 254명을 빼서 47인이라는,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막 바뀌려고, 그 명수를 막 바뀌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선거제의 유형과 내용, 대표제와 선거구제에 의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실 건데, 대표제는 대표의 결정 방식, 의원 정수의 결정 방식을 말하고, 선거구제라면 선거인단을 지역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표제와 선거구제 이 의미들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대표제의 유형에는 다수 대표제하고 이제 비례 대표제가 있어요. 그 각각을 먼저 보시면 대표제부터 다수 대표제는 대표의 선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 그래서 다수자만이 대표자를 낼수 있고 소수자는 대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대표제.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하고 보통 결합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253 지역구 그 선거구에서 한 명씩만 뽑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구에서 뭐 민주당이 51% 투표를 하고 자한당이 47% 투표를 하면 47%가 그 사표가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수자만 뽑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단점은 사표.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는 그 논의가 막 촉발됐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와 결합을 하면 양당제 형성에 기여한다. 그 강력한 그두 정당, 우리나라는 민주당하고 그 자유한국당 그두 개의 강력한 그 정당이 그러니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형성되냐면 그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내가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 자한당이라든지 내가 뭐 민주당을 싫어한다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내가 그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양당 중둘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어떤 당이 당선될까 봐 그러니까 즉그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게 사표로 될까 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면서 양당제 형성에 이렇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다수대표제하고 대비되는 그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 거죠.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그러니까 득표한 비율대로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내 표가 그몇 프로에 기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중 전형적인 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래서 각 정당이 정당 명부를 작성하면 거기에 그 정당 명부를 보고 그 정당을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투표일 날그 투표소에 가면은 그 지역별 그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정당 그 명부에 나와 있고 거기에 그 어느 정당에 이게 투표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이제 돼서 선거인이 각 정당의 합동 명부에 대하여 투표하고 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그러니까 투표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요두 개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경우 모든 투표가 동일한 수적 가치와 동등한 성과 가치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수대표제보다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자,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요쪽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 중선거구제는 2 내지 4명. 그 교수님들 교과서에 따라서는 2 내지 5명 을 뽑는 거를 중선거구제를 한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2에서 4명, 그다음에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 그 어떤 교과서에는 6명 이상으로 여기서 2에서 5명,
대성공주 6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그냥 아 그런 거보다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명, 2에서 4명은 중성공구제, 5명 이상 대성공구제라고 이게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아까 봤듯이 다수대표제와 결합을 해서 과도한 사표의 발생, 정당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의 괴리.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된 거고. 그 현행법의 태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상대 다수대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제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구 자치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공직선거법 26조 2항에서는 하나의 자치구 시군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 구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해서 요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비례대표제에 관련돼서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연역까지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3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이제 규정했다가 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3공에서는 법률상으로 비례대표제 규정됐다. 5공화국에서 헌법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에 관한 이제 공직선거법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 5석 이상. 자, 요걸 넘었을 때, 넘은 정당에 한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3% 5석. 그 다음에 시도 의원 선거하고 자치구 시군 의원은 그냥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 자, 그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재 판례는 요 뒤에서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그 뒤에서 한번 같이 종합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인데 그 선거제 특히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 지금은 그 투표용지를 그 투표소에 가면 두 개를 주죠.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민주당 뭐 누구 뭐 자한당 누구 뭐 정의당 누구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당 어느 정당을 찍을 건가 그래 투표를 두개 투표용지 두 개를 받는 거죠. 근데 종래에는 그냥 달랑 한 장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인물에 대해서 딱 선거를 하면 그 무슨 당고 당의 인물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한 건데, 무슨 당,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당으로 의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당을 지지했다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종래 그렇게 1인, 한 사람이 투표 용지 하나에만 투표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물은 그 인물을 원하는데, 정당은 내가 다른 정당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고랬을 때, 그 문제점이 생각한, 생긴다고 하면서 이제 이 판례가 한정 위헌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래 공선법은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라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요? 내가 인물은 요 사람을 지지만 정당은 내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뭐 정의당을 지지를 하는데 그 정의당 지지하면은 사표가 발생되고 뭐그 보수당이 그 당선될까 봐 그냥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을 찍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은 그 정의당을 찍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 결정적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이 내가 정당 명, 그, 거기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당이 이제 명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정당에다, 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을 보고 인물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대한 그 지지를 의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당 명부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하는 행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이 투표인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게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당이 작성한 명부를 보고, 아, 내가 이 명부를 보고 이 정당에 투표한다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종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에서의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 행위가 아니라 정당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요거를 꼼꼼하게 다시 보세요. 제 설명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제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가치가 있죠. 아까 보셨죠? 근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만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뭐? 투표 가치 불평등.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의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자, 이 결론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왜 부합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왜 직접 선거 원칙에 그 위배되는지, 그 다음에 투표 가치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평등권 등에 침해되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국회 내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소위 말해서 국회 구성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돼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 관계. 일단 뽑아놓으면은 그 나를 뽑아놓은 뭐 지역구 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기속되지 않고 내가 어떤 이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그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유위임 관계에 있는데,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 구성권이란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서 41조는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